I'm just calling to say I...안녕하세요, 몰콤입니다. 어느새 2020년도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다 뭐다 해서 참 시끄러웠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도 2020년에도 재미있는 에어소프트 게임을 많이 뛸 수 있었습니다. 이제 2021년 새해로 넘어가기 전에 2020년 에어소프트 게임 중 재미있었던 상황이나 베스트 클립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프리즈! 뒤에 놓아. 뭐야? 나 하고 있잖아. 벽으로부터 와. 오케이, 나 들린다. 바람 앞에. 야, 마스크! 와, 케이스 깨졌다. 와, 형아, 섭섭하다. 이거 미안해가지고. 아, 부러지진 않았어요. 진짜. 카메라 부러졌어, 카메라 봐. 카메라 이게 부러졌어, 카메라 이거 케이스가. RS4의 AM08 모델입니다. 수환아, 저쪽. 야, 팀! 팀! 네. 아, 너, 안 왔어. 이번에 사용한 장비는 지난번에 전동화에 성공한 코지타 M16 A3 파이널 버전입니다. 프리즈! 아! 프리즈! 형, 저희 세 명이 프리즈 담고 보냈어. 하나밖에 없어요. 아, 알았어. 수고. 전방! 확인! 예능인데, 예능. 장난아. 예능인데, 이거. 프리즈! 야야! 팀! 자, 이씨! 힛! 안 되는데? 도다! 창문을 넘어가다가 발이 걸리면서 전사했습니다. 프리즈? 어우, 잠시! 이거 솔바 말까요, 이거? 이날 사용한 장비는 친구의 장비인 VFC VR16 핑크 카모 버전을 가져왔습니다. 벽이 너무 높아 소총을 잡을 수 있는 자세가 안 나와서 권총을 들고 까치발로 쏴서 적들에게 사격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 서로 어리둥절한 거 겁나 웃겨 나가면.
내 발. 이게 뭐야 이거 씨. 위험하다 이거. 그리고 이날 게임 중 최고로 살떨이 없던 상황이다. 오늘 사용 장비는 지난번에 전동화에 성공한 토이스타 HK 416입니다. 백톱치사에 프레스터 쇼스코프를 장착한 도쿄마루 MK13 소품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적을 잡고 저도 잡히면서 전사하였습니다. 전사. 이 마우스 신한 형님은 엔터프 형님에게 선처였습니다. 엔터프 형님은 주로 길리슈트를 착용한 채 스나이퍼 포지션을 많이 플레이하는 게이머이며, 야 씨 목이 오지는데? 왜 목이가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100만에 돼 보이는데? 오토트라이스가 좀 이상하게 장착되어 총알의 궤적이 휘어나가 의도치 않게 튼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비 중 다시 제대로 장착하여 다시 게임에 투입하였습니다. 권총전을 뛰었습니다. 이때 팀원분이 빌려주신 드럼 탄창을 끼고 게임을 뛰어봤습니다. 이날은 별도의 소총을 사용하지 않고 원총만을 든 채 게임을 뛰었습니다. 종료. 정말. 할로. 게임 중 스코프캠이 총에서 분리되어 잃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게임이 끝나고 찾아내지만 일단 저격총 사용을 중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마 저격총의 링마운트 레일 부분이 마모가 되어서 바로 아카데미의 KG9을 들고 오랜만에 게임을 뛰어보기로 하였습니다. 전사! 잡았다! 잡았다! 이걸로 잡았다! 이때 멍청하게도 총구가 창문통에 걸려있는 것을 모르고 제 위치만 들키는 꼴이 되었습니다. 잡았나? 뭐 잡은 것 같은데?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빨리 우측으로 가! 와!
적들이 아, 현재 있는 위치에 포격 지원을 요청하여 바닥에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폭격! 아, 나가세요. 회사의 INF M4 직후임무들입니다. 마지막 남은 아군이 현사하자 저는 몸을 제대로 숨기고자 주변에 있는 올라갈 수 있는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아원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멀리 있는 적을 무시하고 나 약간 미역회 같지 않니? 약간 미역회 같지 않아? 와! 와! 깃발 근처에서 숨어 있던 적에 의해 전사했습니다. 언제나 에어소프트 게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비비탄에 의한 부상은 보고 대부분은 저렇게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이 이제 대부분의 부상을 차지합니다. 언제나 조심하면 게임을 뛰도록 해야겠습니다. 전사! 메딕! 어머니 된장찌개 아직까지 먹고 싶습니다. 아 오마니 김병장님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아원에게 소생을 받은 뒤 오늘은 지난번에 살려냈던 D-Boy PDW의 총 몸체보다 더 긴 49번 스코프를 올려서 게임을 뛰었습니다. 미니게임을 한번 진행했었습니다. 바로 좀비 탈출 모드입니다. 있어. 형 그 마스크 하면 마스크 하고. 아, 보면 됐어. 아. 오늘 맞춘다. 가격 몰라서. 블루 17이에요? 네, 17. 18했으면 좋겠는데. 자. 아, 진짜 있다. 진짜 있다. 아, 알겠어. 하나, 둘, 셋. 아, 네, 팀. 됐어. 아고이네. 아 오늘 왜 이러냐 오늘. 어? 죄송합니다. 프리즈. 좋아, 포로를 잡았으니 신문을 해야겠구만. 용돈해라. 왔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날은 성탄절에 맞춰서 저는 일일 산타가 되어 산타 복장을 하고 게임을 뛰기로 하였습니다. 징글벨 징글오로벨 하나도 가사가 기억 안 나. 산타 할아버지는 누가 착한 아인지 테러리스트인지 오늘 밤에 쏘러 가신대. 그리고 다음 게임 시작 전 결국에는 바지가 찢어져 버렸습니다. 야 이거 진짜 재질 별로 안 좋구나. 아 그게 애초에 여기서 일어나고 맞는 게 아니잖아. 그건 맞지. 산타복이었던 것. 야 산타복이었던 것. 야 구멍이 씨. 저는 이후 상의만 산타복을 입고 게임을 뛰었습니다. 와 산타가 구멍이. 아 이게 뭐야 이게. 와. 2020년 게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올해도 참 재밌게 게임을 뛰었습니다. 내년에도 더 재미있는 게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몰콤이었습니다.